나 보기 전에 사진관을 경영하고 있었다. 사진관? 사진관을 영업하고 있었어요. 그 당시에 사진관, 사진 연결이 돼 있으니까 그 당시에 연예인들이 좀 한두 분 연극계라든가 영화인들을 이제 대부분 많이 접촉해서 같이 이제 어울려서 많이 다니시고 그런 건 내가 기억이 나죠. 그때가 6.25 사변 나오고 7, 8달쯤 됐을 게 아마 그 여름에 여름방학 때인데 한 8월경으로 내가 생각하고 있거든. 봤는데 할머니가 그 당시 나는 어디 살고 있었냐면 지금 송동구 그 중앙시장 그 근방에 살았거든. 근데 그때에 아버지는 이제 사진관을 용산구 남영동에 김창 사진관을 경영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출퇴근을 하다시피 했죠. 근데 할머니가 하루 이틀 아버지가 안 들어오신다고 그래가지고 그 할머니가 이제 가서 시계를 벽시계를 하나 가지고 들어와서 그 대청 마루에 앉아서 야 아무래도 잡혀간 것 같다 문장만 놓고 아무래도 잡혀간 것 같다 납치당한 것 같다 하는 그 얘기를 들었어 내가. 그러고는 몰라. 그 주위 사람들이 많은데 그 당시는 이제 의령군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의령군에 이제 그냥 납치 의령군이 많이 막 잡혀가는 사람들이 많았어요. 그걸 의령군이라고 그래 그 당시는. 의령군이라고 그랬어. 그 걔네 6.25 그 인민군 애들이 이제 그 무조건 잡아가는 거 이제 그런 이제 의용군이라고 그랬죠. 할머니가 여기저기 좀 알아보니까 그 얘기를 한번 하더라고. 거제도 포로 수용소에 있었다 누가 봤다는 얘기를 몇 번 들었어. 우리 아들이 거제도 포로 수용소에서 있었다는 소리를 누구한테 들었다는 걸 내가 옆에서 많이 지켜봤지. 그때가 그리고 거제도 포로 수용소에서 그 해방될 때가 석방시킬 때가 이승만이 석방시킬 때가 53년도로 내가 알고 있을 거. 그분 김여택이라는 분 돌아가셨어. 우리 아버지하고 한 두 살 아래인데 돌아가셨지. 이북서부터 같이 알고 내려온 사람이지. 그 당시는 하여튼 남자 내 생각에는 나이 한 17, 18세 이상이면 다 잡아갔을 것 같아. 그 당시는 그랬어. 그리고 그때는 이 밤에고 이 소방훈련이 아주 심했어요. 소방훈련에서 불을 켜질 못했어. 밤에는 무조건 꺼야지 불을 못 켜고 있었어요. 원래 서울시는 다 그랬었어. 9월 28일 날 이제 인천 상륙해가지고 메가도가 인천 상륙해갖고는 북진을 올라갈 적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그때 인사우태거든. 그 이듬해 인사우태 때 대본 피난 많이 내려갔어요. 그때 우리가 피난 내려갔지. 그때는 찾으러 갈 여지도 없지. 찾으러 갈 여지도 없고 들은 소문이 그런 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건 모르지. 글쎄 바라는 거 딴 것들은 이 지금 6.25 사변이 벌써 50년이 넘어다갔는데 문제는 이게 하려면 뭐 이산가족이니 뭘 좀 뭘 나쁘게 좀 뭐 창사하는 거 있죠. 이거 하려면 빨리 해야 돼요. 그 이유가 뭐냐면은 되긴 되는데 늦어지면은 나중엔 2세도 늙어서 없어져 버린단 말이야. 그 얼굴들을 몰라. 그때는 통일이 돼야 소용이 없는 거야. 아버지 내게 뭐 참 아버님도 고생 많이 하셨겠지만 하여튼 좀 이 빠른 시일 내에 좀 좋은 소식이 있어가지고 아버님하고는 좀 또 꼭 상봉하는 길을 만났으면 아주 꿈에 그리던 거예요. 흘러가는 그 과거 한 50년 살을 아주 밤이 새도록 몇 년 새도록 얘기 좀 하고 싶은 게 꿈 같던데 꼭 좀 건강해가지고 아주 오래 만날 때까지 살아계셨으면 하는 게 소원입니다. 안녕히 계세요.